자, 오늘의 신곡은 이혜리 씨의 자갈치 아줌매 갈 건데요. 예, 자갈치 아줌매는 우리 이혜리 씨가 처음 불러보는 폴카 리듬이라고 합니다. 폴카 리듬. 그래서 이 노래는 치유의 노래로 국민을 다독이는 노래. 예,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을 위한 노래. 그런 엄마, 여자, 아, 자갈치 아지매니까, 예, 엄마를 위한 거지만 모든 국민을 위해서, 치유를 목적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시대를 지나온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자갈치 아지매입니다. 그 85년에 들꽃처럼으로 데뷔를 해서, 당신은 바보야, 모르나 봐. 또뭐 있어요? 아이 좋아라. 예, 등등등. 히트곡, 여러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춤추는 밤. 네. 예, 우리 대표님이 춤추는 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혜리 씨가 참 예쁘잖아요. 그죠? 예. 중량구 홍보대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혜리 씨 노래, 예, 이렇게 한번 들어볼 거고요. 이 곡은 신제동, 예, KBS 전국노래자랑 악단장님이셨죠? 예, 심재동님께서 작곡을 하신 거고요. 또 작사는 이혜리 씨 딸인가 봐요. 이혜리 씨딸 안근영 프로골퍼라고 합니다. 예, 네, 거기서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노래 같이 배워보시면서 예, 공감을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로 코로나까지도 치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신곡은 자갈치 아줌매, 자갈치 아줌매 일단 남자 키로 한번 가보고, 네, 또 우리 티칭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만 갑니다. 자, 리듬 탑쉐의 노래는 리듬 타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힐링이 됩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부르시기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시죠? 네, 자 1절씩 들어가면서 대충 가보겠습니다. 흥남부도 돌고 돌아. 자 노래를 잘하는 방법, 노래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뭐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 예, 발음. 남부도 돌고 돌아 이거보다는 예, 우리가 자꾸 발음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이 어눌한 사람들도 발음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흥남부도 돌고 돌아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흥남부도 돌고 돌아. 예, 어디 저 미기 어디더라 필리핀인가 아 그쪽에 가면요 우리가 외국인데 그쪽 그 동남아 쪽인데 그쪽에 가시면은 화장실이 어딘가 물어보게 우리가 화장실 이 대화를 못 나누니까 화장실이 어딘가 급할 때 못 찾잖아요. 네, 예, 그래서 흥남 흥남 예, 흥남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흥남 흥남 이렇게 해보세요. 자, 흥남부도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네 가사까지 같이 돌아야 돼요, 그쵸? 우리가 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올라갔어요. 국 끌어줬어요. 이음줄 줬죠? 이음줄 줘서 국채로 올라갑니다. 국채시장 돌고 돌아 국채시장 돌고 돌아 에, 돌고 돌아 에, 이렇게 갔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흥남부도부터 네 흥남부도 돌고 돌아 국채시장 돌고 국제시장, 제시장에 제가 여기서 좀 굴려줬습니다. 꺾기를 해줬어요. 국제시장 돌고 돌아 이렇게 가봤습니다. 네, 소리내요. 자, 여기 소리내요 울었네. 소리내요 불렀네. 네, 소리내요 울었네. 세 박에 강박 줬어요. 소리내요 울었네. 소리내요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이렇게 가봤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네. 자 소리가 16박자로 땡겨졌기 때문에 소리내어 이거 아니고 소리 예, 이렇게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소리내어 울었네 이게 아니에요. 소리내어 울었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다음 뒤에도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당신을 찾아 신자가 길고 을자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 을찾까지 바로 가야 돼요.
자, 소리내요. 세이 소리내요. 울었네 소리내요.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잘 되시나요? 예, 네,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시고 세이 반짝이는, 예, 별이 어떻게 빛나야 돼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서, 반짝반짝, 반짝이는,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이는, 이렇게 가면 별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안 빛나겠죠?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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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요. 런 업좋습니다. 예, 항구의 작은 별들 이렇게 갑니다. 항구의 작은 별들아 작은 별들아 런 업조소 갑니다. 럿 업이에요. 올라갔기 때문에 업입니다. 예, 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반짝반짝 갑니다. 에이 반짝 엄마 우리 엄마 예 속에서 단어를 생켰어요. 그죠? 우리 엄마 예 호흡을 앞에서 감정을 주기 위해서 줬습니다.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다시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나를 데려가다오 예 여덟 박자로 딱딱딱딱딱 끊어서 갔습니다. 나를 데려가다오 이렇게 갔어요.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자 갑니다. 쉬고 셋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쉬고 영도 딸이 영도 탈이 올라갔다 왔어요. 그죠? 영도 탈이 난간 위에서 다시 한번 영도 탈이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 여기 예,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올라가요. 그죠? 남포동 뒷골목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영도 딸이 난간 자, 영도 딸이 갑니다. 네, 영도 딸이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다시 한번 갈게요. 영도 딸이 난간 위에서 난간 위에서 이렇게 갑니다. 다시 영도 딸이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자 자갈치 예 여기서 밴딩이라는 기교를 줬어요. 밴딩 그죠? 자갈치 자,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 내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 밴딩. 예. 그 다음에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갔다 올라가면 보, 우, 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 우, 윙.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예, 적어 놓으시고, 예, 노래 부르실 때마다, 아, 여기가 밴딩이구나. 아, 이게 보, 우, 윙이네. 예, 이렇게 하시면 참 굉장히 이 수준이 높아지겠죠? 자, 여기서. 네, 자갈치 예, 일명 꺾는 목이에요. 예, 일명 꺾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수준 높게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 예, 자갈치 아지매가 아지매가 목놓아 부르는 이름 목놓아 부르는 이름 다시 자갈치 아침에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이리 갑니다.
다시 셋. 자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던 이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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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찾는데 엄마를 찾아야지 엄마를 찾아다니면 어떻게 슬퍼요 그쵸? 네, 엄마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엄마 엄마 이렇게 울면서 다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침에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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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침에. 자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쉽죠잉. 에헤, 자 2절 같이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불러주세요. 에 움직여주면서 리듬 타면서 앉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자자 우후 등남부도 돌고 남부도 돌아 돌아 이 앞에는 돌아 돌아네.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남부도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 내어 불렀네 소리 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맨데 쉬고 가봤는데요. 제가 이제 2절에서 가다 보면은 예,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여기 가기 전에 영도 딸이 있어요. 그쵸? 예. 나를 나를 데려가다오. 그 다음에 영도 딸이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를 비스1이라고 합니다. 비스1이에요. 비스1. 예, 처음 여기로 1절부터 2절까지 갔잖아요. 1절부터 2절까지 가면 뭐예요? DC예요. DC. 예, 디카포입니다. 디카포. 디카포는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왔어요. 끝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영도다리로 다시 갔어요. 그럼 영도다리로 다시 가면 뭐예요? 비스입니다. 비스 1이에요. 첫 번째 비스. 두 번째 비스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비스가 되는 거예요. 비스가 돌아가는 게 한 번만 있으면 비스, 그냥 비스가 되는데 돌아가는 게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 1, 2가 되는 거예요. 자, 비스와 이렇게 달세녀라고 있죠. 달세녀 DS라고 약자는 쓰고 달세녀 표시는 이렇게 음표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표시에다 점점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달세녀라고 하죠. 자, 달세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달세뇨라는 부분은요. 달세뇨는 1절에서 2절로 가지 않고 중간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헤어화 있죠. 헤어화. 헤어화. 제 노래 중에 헤어화가 있습니다. 처음 1절이 사랑이 내 것이 아니더니 이렇게 가고 2절은 뭐로 가요? 미미카니 이렇게 중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노래가 길거나 할 때
중간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달세뇨를 써줍니다. 달세뇨의 S자를 써줍니다. 그런데 이 노래처럼 1절, 2절을 완창을 했어요. 1절, 2절을 다 불렀죠. 1절하고 2절을 똑같이 불렀어, 처음부터. 그러면 중간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비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비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달세뇨는 어느 때 써? 1절에서 중간으로 2절이 갈 때. 그 다음에 비스는 1절, 2절 다 똑같이 간 다음에 다시 되돌아갈 때. 예, 이럴 때 비스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도다리부터 갔기 때문에 비스 1이 됩니다. 영도다리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비스 1. 영도다리 난가 위에서 남도동 뒷골목에 서시고 세 자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자, 여기서 자갈치를 제가 딱딱 끊어줬어요. 스타카토 줬어요. 그죠? 네. 자갈치야. 자, 스타카토와 뭐가 있어요? 테뉴토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박자짜리가 세 개, 두 개 이상 나오는 거. 한 박자짜리가 두 개 이상 나오면 스타카토가 있고 테뉴토가 있어요. 테뉴토라는 건 우리가 스타카토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스타카토는 뭐예요? 가사를 딱, 딱, 딱 끊어줘야 돼. 자갈치. 이렇게. 근데 테뉴토라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음을 충분히 내줘야 돼요. 그 가사를. 예. 자갈치. 예. 자갈치. 예. 이렇게 내줘야 되는 게 테뉴토예요. 예. 그다음에 스타카토는 자갈치. 예.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 여러분 기억 꼭 해두세요. 한 박자짜리가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테뉴토 아니면 스타카토를 써줘야 된다. 기억하세요. 꼭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갈치부터 갑니다. 자갈치 아지 내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치고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 내. 여기가 비스원이에요. 하셨어요. 밴딩이라는 기교와 이음줄 여러분 아시고, 그다음에 달세뇨, 디카포, 그다음에 비스 1, 비스 2, 그리고 예, 이렇게 탁탁 끊어줘라. 스타카토와 테뉴토를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 많이 배우신 거예요. 우리는 예, 돈 많이 내고 배웠잖아요. 몇 백만 원씩 내고 배웠는데 여러분은 공짜로 가르쳐 드린 거니까 꼭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남자 키로 가면서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오늘 200만 원어치 벌어갑니다. 자,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2절은 여자 키로 갑니다. 2절은 여자 키로.
F 마이너로 갈게요. 여자께서 바퀴 내렸습니다. 엄마를 찾는